안녕하세요. 오늘은 크롬 브라우저의 실시간 자막 기능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하며 영상 시청 중에 자막을 보면서 동시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웹사이트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자막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을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환하여 보여줍니다. 따라서 실시간 자막을 사용하면 어떤 영상이든 자막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이 기능은 크롬 브라우저의 최신 버전에서 제공되며 설정에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자막은 영상 위에 투명하게 표시되며 크기와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. 실시간 자막 기능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. 첫째로, 영상을 시청하면서 동시에 자막을 보면서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. 둘째로, 실시간 자막은 듣는 사람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편리합니다. 예를 들어, 청각 장애인이나 음성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영상 시청 시에도 자막을 통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이 기능은 외국어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. 영어 영상을 보면서 동시에 영어 자막을 보면 언어 학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. 실시간 자막은 정확한 텍스트로 변환되기 때문에 학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실시간 자막 기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첫째로, 영상 강의를 들을 때 자막을 보면서 내용을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. 특히, 전문 용어나 어려운 단어가 나올 때 자막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. 둘째로, 영상 회의나 웨비나 등에서 실시간 자막을 사용하면 참석자들이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막을 통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마지막으로, 크롬 브라우저에서 실시간 자막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 시청 시에도 자막을 별도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. 자막이 자동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헐, 그러나 나도 모르게 켜진 실시간 자막 기능 때문에 불편하다면 다음 영상을 참고하세요. 크롬에서 실시간 자막 기능을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 컴퓨터에서 크롬을 실행합니다. 오른쪽 상단에서 새로 정 세계 더보기를 선택합니다. 메뉴 하단의 설정을 선택합니다. 좌측 설정 메뉴 하단의 접근성을 선택합니다. 실시간 자막 버튼을 클릭하여 설정을 끕니다. 이 방법을 따르면 크롬의 실시간 자막 기능을 쉽게 해제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경우 이 설정을 다시 켤 수도 있습니다.